안녕하세요. 단카페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6차에 개발을 했던 그런 단지 중에서 일부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매물로 나와가지고 저 앞에는 저수지가 쫙 내려다 보이고 조망권은 최상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제가 야심차게 개발을 했던 중에 하나인데요. 대지는, 자, 앞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대지는 224평에 도로 지분 기타 공유 지분 포함해서 45평입니다. 그래서 269평 정도가 되겠네요. 269평 정도가 되는데, 요 앞에는 텃밭입니다. 텃밭 겸 주차장이고요. 자, 텃밭은 잘 갖고 놓으셨죠? 잘 갖고 놨습니다. 한번 제가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돌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2019년도 2018년도 말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자, 이렇게 잔디도 잘 깔려져 있고요. 이 건물에서 뷰는 이러합니다. 정말 호수가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고요. 잔디 잘 깔려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대추가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하네요. 하나씩 둘씩 열리기 시작하고, 이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경은 저렇게 호수가 끝까지, 물은 약간 지금 태풍에 대비해서 물은 많이 빼놨습니다만은, 그래서 물은 조금 덜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물이 저수지가 다 차 있을 때는 그림 같은 전경입니다.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의 전경은 지금 이러하고요. 이 집의 전경은 전체적으로 이러합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지만은 그 어느 집 못지않게 단열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24평이고요. 서비스 면적으로 다락이 11평이 있습니다. 저 위에 뻐꾸기창이 있죠? 이 속에 다락이 지금 11평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건물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렇게 데크가 깨끗하게 깔려져 있죠? 자, 단열 잘 되고, 직접 손수 지은 집으로서, 집주인이 손수 지은 집으로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람이 지금 한 번도 지금 살아본 적이 없고 가끔 가다가 이분이 들어옵니다. 내벽은 파벽으로서 이렇게 잘 가꿔져 있죠. 자,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거실 전경입니다. 주방이고요.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대리석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포인트를 줬고, 자, 이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경이 저러합니다. 저 앞쪽에 보시면은, 저 앞쪽에 보이시면은 저렇게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전경이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경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단열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주방 위쪽으로 이 천정을, 천정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무를 넣는데요. 이쪽에, 이쪽으로 해서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은 지금 올라갈 수가 없네요. 이 속에 숨어있는 건물이 다락이 11평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건물 다락이 11평이 들어있고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에서 보이는 옆창, 서쪽으로 보이는 옆창의 옆에 전경은 이러하고요. 안방에서 보이는 앞에 전경은 또한 이러합니다.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전경이죠. 근데 앞으로 그 목재 담이 쳐져 있어 가지고 호수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전경입니다. 여기는 적게 드레스룸이고요. 이게 작은 방이네요.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가 아까 작은 방하고 구분이 안 됐었는데, 여기는 안방이고요. 가장 큰 방입니다. 가장 큰 방, 방 두 개. 정말 고급스럽게 잘 가꾸어져 있죠. 주방 전경이고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죠. 화장실 모습입니다. 여기는 다용도실 전경이네요. 다용도실 전경이고요.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 전경. 또 여기는 냉장고라든지 그런 걸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총 매매 가격은 2억 5천입니다. 대지 224평, 공유지분, 도로지분 포함해서 45평. 그래서 269평이 됩니다. 269평이 되고요. 합의 포함해서 2억 5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상하셨고요. 감사합니다.